리얼 작업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톡북이 3층 하우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토끼 캐릭터예요. 열어볼게요. 짠! 3층 집이 먼저 보이네요. 맨 2층은 공부방이고요. 2층은 침실, 1층은 욕실입니다. 여기는 주인공들이 들어있어요. 톡북이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분홍 토끼도 함께합니다.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해요. 욕실에서 목욕도 하면서 씻어요. 이제 포근한 침실에서 각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귀여운 톡북이 3층 하우스북 이제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들이 쏙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칼로 그어주세요. 그림 그린 3층 집을 약간 더 큰 분홍색 색지에 붙일 건데요. 칼집 내어준 부분은 제외하고 표칠해서 붙일게요. 이건 톡북 랩핑지인데요. 작게 오려서 캐릭터들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들게요. 각 모서리를 접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감은 스티커로 살짝만 붙이세요. 표지도 스티커를 붙여 간단하게 꾸며주고 잠금 부분은 색지에 찍찍이를 붙여 만들어줄게요.
오늘 귀여운 톡북 3층 하우스북을 만들어 봤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귀엽게 우리 만나요. 안녕!